프로그래밍 게싱 게임이에요. 러스트,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는 한국어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검색하시면 이렇게 바로 떠요. 그래서 한국어 책과 영어 책을 나란히 펼쳐놓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편리할 거예요. 일단 우리 수업은 영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최종 여기 있는 걸 한국어로 돼 있는 것도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도 참조해서 완전히 소화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져오는 거는 랜더 0.8.3 해서 크리에이트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써야 돼요. 없으면은 이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동작하지 않아요. 해서 첫 번째 시크릿 넘버를 구하고, 그죠? 이거 어려울 거 없죠? 다만 애매한 건 스레드 RNG인데 얘는 우리가 스레드 시간에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은 인풋과 아웃풋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리드 라인은 뭐예요? 리드 라인은 뭔가를 해서 리절트를 리턴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이때 예제돼 있죠. 예제 보시면은 IO Standard In,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으로부터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하면은 그것을 프로그램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게 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리드 라인까지죠. 리드 라인 해서 그 읽어드린 결과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오케이. 그죠? 오케이 매칭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L일 경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매칭 문장에서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둔 겁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실행하는 방법 간단해요. 요만큼 복사를 해서 여기 있는 것들 다 지워버리고, 지우는 게 아니죠. 이렇게 지운 이렇게 놓고 다음에 fn main 하고 그대로 해서 요걸 붙여놓고, 자 그런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작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살려서 보죠. 그리고 다음에 guess에서 마찬가지 guess. 이 guess는 현재 string입니다. 그죠? string을 trim을 하는 거예요. trim도 마찬가지 function signals를 보시면은 self 받아서 이 self는 지금 reference를 받고 있죠. reference로 string을 reference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 다음에 reference str을 리턴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 self는 string이거나 str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스트링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트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자동으로 str로 변환이 됩니다. str. 이걸 콜싱이라고 얘기해요. 콜싱. 콜싱.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어쨌거나 리턴되는 값은 left str로 리턴합니다. 트리머. 그죠? 그런 다음에 팔스하죠. 팔스도 마찬가지 예제가 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 예제 보시면 바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가 파스에서 데이터 인티저 타입이 나오면은 그걸 그대로 언랩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L가 떠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얘 리턴 타입은 리졸트입니다. 마찬가지 OK거나 L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guess의 comparison입니다. comparison 마찬가지 얘도 CMP는 comparison의 약자예요. 컴패리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guess와 secret number 둘다 레퍼런스죠. 그러니까 만약에 레퍼런스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매칭 타입 에러가 됩니다. 그죠? U32를 기대했는데 인티저를 발견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레퍼런스 레프로타이즈블 타입을 기대했는데 레퍼런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레퍼런스와 레퍼런스, 왜냐하니까 guess 자체가 레퍼런스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컴패리전을 보시면 이렇게 left self잖아요. 그죠? guess 자체는 얘, guess 자체 얘는 뭐예요? 얘는 U32입니다. 현재 guess는 U32인데 comparison 펑션이 얘를 reference로 받은 거예요. 얘가 reference로 받았죠. 그죠? 나머지도 마찬가지 같은 타입, 얘와 같은 타입의 데이터가 여기 와야 된다는 게이 표시입니다. 엥.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펑션 시그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소문자로 S로 시작해요. 소문자 S고 여기는 대문자 S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와 같은 타입의 데이터란 뜻이에요. 얘가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 우리 이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리턴되는 타입이 보니까 오더링 타입이에요. 다시
리턴이 오더링이죠. 오더링이라고 하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오더링이라는 것을 리턴하는데, 밑에를 보시면 뭔지 알수 있어요. 이게 무슨 타입이죠, 이게? 그렇죠. 이남이잖아, 이남. 이남을, 오더링이라고 하는 이남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패턴 매칭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하나, 둘. 이게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틀리면 루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맞으면은 브레이크. 루프를 빠져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특히나 여기 있는 타입들. 타입들과 레퍼런스가 쓰이는 경우와 쓰이지 않는 경우, 이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완전히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언제나 마찬가지로 디스코드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에 와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 완전히 이해가 되었으면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지 않고 한번 그대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이 코드를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보세요. 재현이 되었으면, 재현할 수 있으면은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